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 자른 효블리입니다. 이번 데이지크 컬렉션은요, 진짜 봄웜이라면 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컬렉션이에요. 바로 썸머코랄 컬렉션인데요. SS 컬렉션은 이제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바지에 아주 강력한 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팔레트 고민하셨던 분들, 이번 데이지크 신상이 진짜 미쳤어요. 사실 제가 지난 베리스무디 컬렉션 쿨톤 분들이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이렇게 SS 시즌 다 가기 전에 웜톤 컬렉션도 내주셨더라고요. 봄웜분들은 단단히 심장 부여잡으시고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썸머 코랄입니다. 맑은 살색 베이스부터 청순한 피치 코랄 계열의 톤과 브라운 음영 라인까지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조합으로 18구 팔레트로 나왔는데요. 컬러 구성이 되게 알차서 제가 써본 코랄 팔레트 중에서 만족도 1위예요. 그래서 피치 코랄 계열의 컬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강추드립니다. 아마 봄웜이시면 대부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게 채도감이 좀 있지만 맑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쁜 청순한 코랄 룩을 연출해 주실 수 있어요. 베이스 라인, 가운데는 음영 라인, 마지막 줄이 딥한 음영 라인 그리기 좋아서 초보자분들도 조합하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글리터도 입자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질감도 베리스무디에서 느꼈을 때보다 밀착력도 더 높아졌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컬러들은 살짝 입자가 굵다 보니까 약간 날림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손에 미스트 살짝 묻혀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른 팔레트와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먼저 이게 어떤 계열인지 최근에 나온 핑잘본 팔레트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확실히 피치 코랄의 느낌이 더 느껴지고 채도감이 있는 편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코랄 계열의 팔레트들과 하나씩 비교 한번 해볼게요. 소다 코랄 블러링은 살짝 보여주고만 넘어갈 건데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썸머 코랄에서 피치 기운이 더 느껴지죠. 그래서 웨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캔디 코랄 블러링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마 캔디 코랄이 썸머 코랄이랑 제일 비슷한 팔레트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음영들이 너무 차이가 없게 느껴지고 글리터가 많이 없는 점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썸머 코랄은 그런 아쉬움들을 좀 채워주는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뮤드의 숄 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피치 메모리랑 비교해볼게요. 피치 메모리가 더 주황기가 섞여가지고 더 웜웜한 느낌이 났습니다. 썸머 코랄이 훨씬 채도감이 있고 핑크가 많이 섞였어요. 좀 어두운 라인 음영 컬러들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롬앤 베어레이어 팔레트 애프리콘 무드 와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썼던 봄웜 팔레트고요. 맑은 느낌이 비슷해서 비교해봤는데 요런 살구 느낌이랑은 또 다릅니다.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형님 전용성 튤립 만들까요? 와도 비교해볼게요. 요 팔레트도 봄웜 찰떡이었던 코랄 팔레트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형님 전용성 튤립 만들까요? 보다도 맑으면서 채도감이 있고 더 핑키합니다. 이제 팔레트 조합을 좀 다르게 해서 두 가지 룩을 보여드릴 건데요. 조합을 다르게 하긴 했는데 느낌이 엄청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다른 컬러로 조합을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썸머 코랄 첫 번째 룩입니다. 린앤 라이트 살몬 요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베이스 올려줄게요. 파파야 휩 크리미 코랄 두 컬러를 섞어서 연한 핑키한 느낌을 넣어주겠습니다. 워터멜론 글리터를 눈두덩이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샌디비치 번 컬러 섞어서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제일 진한 코코넛 컬러로 라인 그려줄게요. 애교살 글리터는 이 두 개를 섞어서 약간 코랄 느낌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룩이 나오는데요. 속눈썹까지 붙여서 완성해줬어요. 이렇게가 첫 번째 썸머 코랄 룩입니다. 썸머 코랄 두 번째 룩입니다. 먼저 시쉘 컬러로 베이스를 올려줄 거예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코랄 컬러로 포인트를 넣어주겠습니다. 되게 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바로 옆에 오렌지 샵에 같이 올려주면 더 예쁩니다. 음영은 첫 번째 룩이랑 똑같이 넣어줄게요. 여기에도 똑같이 코코넛으로 라인을 그려주고 언더에도 라인을 조금 그려줄 거예요. 애교살에는 베어 코랄 사용해주면 완성입니다. 저는 이 룩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코랄이 되게 맑고 예쁘게 올라가서 진짜 청순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다음은 스타일릿 글리터 파우더입니다. 저는 데이지크 하면 이 파우더 글리터가 꼭 떠오르는데요. 보통 이 글리터들을 세트로만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단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레알 햇살 조개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들이라 되게 따스하면서 바다에 온 것 같이 펄이 영롱하거든요. 이 글리터 파우더는 시중에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초보자분들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글리터 파우더의 영롱함이 조금 남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법도 같이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이거 글리터가 너무 많이 쏟아지지 않도록 살짝만 쳐서 덜어줄 거예요. 이거 확 치면 엄청 쏟아져 나오니까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애교살에 올리기 좋을 만한 그런 얇은 브러쉬에 픽서를 한번 뿌려주고요. 이렇게 애교살에 살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일반 글리터보다도 이 영롱함이 다르긴 하죠. 다음은 블렌딩 레이어 치크입니다. 데이지크 블러셔가 보통 네 컬러로 나오잖아요. 이번엔 무려 4단 레이어링으로 되어 있는 치크로 나왔습니다. 총 8컬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활용하기 좋은 그런 치크로 나왔고요. 이 바다 물결 산호 양각 디자인도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핑크 코랄은 지난번 캔디베리 치크랑도 제가 좀 비슷하다고 느꼈는데요. 이 레이어 치크는 흰기를 섞어줄 수가 있어서 좀 더 맑은 느낌으로 올라가지더라고요. 밑에 진한 계열 위주로 더 쌓아주시면 진하게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맑은 핑크 코랄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오렌지 코랄 쪽은 데이지크 피치 블렌딩이랑 톤이 제가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레이어 치크가 좀 더 채도감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오래 올려봤을 땐 오렌지 느낌이 좀 생각보다 덜해서 주황기가 느껴지는 그런 웜한 컬러는 아니었고요. 청순한 피치 코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뽀용뽀용하게 더 흰기 있는 느낌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두 줄만 한번 섞어서 써보시고요. 한 단 한 단 같이 섞어 쓸수록 좀 더 채도감 있게 올라오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데이지크 주시 듀이 틴트입니다. 이번엔 총 5가지로 나왔는데요. 핑크 코랄 계열의 새로운 컬러들로 나왔어요. 이번 패키지가 이전보다 좀 더 청량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이전에는 발색했을 때랑 패키지랑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졌었는데 바뀐 패키지는 이렇게 컬러감이 잘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이 틴트는 오일리한 느낌보단 수분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촉촉 제형인데요. 꿀광 느낌보다는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는 유리알 광택감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입술이 지워지고 나면 약간 건조하게 당기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술 위에 올렸을 때 탁해진다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착색력이 조금 있는 틴트인데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더 진하게 잘 남긴 하거든요. 롬앤 듀이플 워터 틴트보다는 조금 더 착색이 남고 릴바레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보다는 조금 착색이 덜한 편이에요.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줄수록 컬러감도 더 진하게 쌓이고 착색도 더 진하게 남는데요. 평소에 틴트를 얇게 한 겹 정도 좀 맑게 쓰시는 분들은 금방 지워진다고 느끼실 수 있고요. 좀 두껍고 진하게 올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컬러가 잘 남는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피자를 먹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먹었던 그 피자인데 제가 좋아하는 메뉴라서 그저 또 시킨 것 뿐입니다. 컬러는 요겁니다. 오렌지 코 지금 발랐거든요. 오렌지 코. 산토리니. 아 너무 잘 이게 좀 혹시 이제 엄청 거의 지워지기는 했거든요. 1시간 지났을 때 입술 상태입니다. 3시간 후인데요. 음료수도 한 잔 다 마신 상태의 입술입니다. 막 꿀광 립이 오래 지속되는 느낌보다도 은은한 광 느낌으로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묻어남이 막 그렇게 있진 않거든요. 픽싱이 되고 나면 음료를 마실 때도 광택감만 좀 묻어나오고 컬러가 엄청 묻어나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휴지에 음파했을 때 묻어남은 요 정도예요. 그럼 이제 입술 발색도 보여드릴게요. 생기 넘치는 형광빛 코랄 컬러 코랄피즈입니다. 엄청 형광기가 올라오는 컬러라 화사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컬러인데요. 입술 컬러랑 섞이면서 핑키하게 올라온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웜톤 컬러로 표기되어 있지만 저처럼 웜쿨 걸쳐 계신 분들도 무난하게 쓰기 좋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코스모리 틴트 펀치랑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코랄피즈는 그렇게 웜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코스노리 글로우 웨이브 틴트 펀치, 릴리바이 레드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 야무진 애플 망고 인척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쨍한 핑크 피치 컬러 피치 크러쉬입니다. 저는 이 컬러가 입술 위에 올리면 코랄 피즈랑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둘 다 좀 핑키한 느낌으로 올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 피치 크러쉬가 코랄 피즈보다 훨씬 핑크 컬러인 건 맞습니다. 페르페라 워터베어 틴트 당모 피치랑도 비교를 해보니까 피치 크러쉬가 훨씬 맑고 핑크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나카 프루티 글램 틴트 프레쉬, 페르페라 워터베어 틴트 당모 피치, 피 틴트 글래스 러브 어페어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생기 넘치는 오렌지에 코랄이 더해진 오렌지 콕입니다. 저는 주황기 있는 컬러는 별로 안 좋아하고 맑은 오렌지 컬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오렌지 컬러는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베이스립에 포인트로 올려줘도 상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쨍하게 채도 높은 컬러라서 화사한 오렌지 컬러의 립을 찾고 계신 봄웜분들께 강추드립니다. 클리어 듀이 시럽 틴트 봄볕 담은 피치,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댕스 피릿이랑 비교해볼게요. 맑은 칠리 컬러에 오렌지빛이 더해진 칠리 셔벗입니다. 제가 앞에 컬러들 발색 다 해보고 이 컬러 발라보고는 너무 예뻐서 핸드폰 꺼내들고 셀카를 찍었거든요. 이것도 팔에 발색해봤을 때는 되게 웜하고 분위기 있는 에밀비비한 컬러처럼 보였는데 입술에 올려보니까 컬러가 좀 섞이면서 되게 핑키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광택감에도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느껴지는 컬러였는데요. 저처럼 웜쿨 걸쳐 계신 분들께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입니다. 뭔가 오렌지와 칠리가 섞여서 그런지 되게 매력이 있는 컬러였습니다. 딘토 블루 글로이 립 틴트 노빌리타스 하트 퍼센트 도트 무드 퓨어 글로우 틴트 피치 코랄이랑 비교해볼게요. 무화과에 베이지 한 방울 섞인 뮤티드한 모브 핑크 컬러 피그베리입니다. 앞에 컬러들도 다 예뻤지만 이 마지막 컬러가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이거야말로 핑크립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컬러인데요. 뭐랄까 정말 여름에 쓰기 좋은 핑크립이랄까요? 제가 좋아하는 얼터의 슈가로즈보다도 훨씬 맑고 채도감이 있어서 더 화사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최근 나온 마이 멜로디 틴트 멜로우 슈가보다도 화사합니다. 얼터너티브 리포션 아쿠아 글로우 슈가로즈 롬앤 듀이플 워터 틴트 멜로우 슈가랑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섯 가지 컬러 입술 발색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데이지크의 썸머 코랄 컬렉션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번 컬렉션 진짜 미쳤죠? 핑크 코랄 좋아하신다면 고민하지 않고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 진짜 너무 만족스럽고요. 사실 최근에 약간 핑잘봄에게 어울릴만한 팔레트들도 꽤 나왔는데 이렇게 약간 코랄 핑크 무드로 잘 나온 팔레트는 얘가 너무 잘 나왔고 틴트도 컬러감이 다 예쁘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하시면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